안녕하세요. 심생은 농장의 이명준입니다. 작은 포트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천년초 선인장이 자구도 많이 올라오고 크게 자라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작은 포트화분에서 꺼내어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초 선인장은 식용이 가능한 선인장으로 잎과 뿌리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약으로 달여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초 선인장은 화분에서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초 선인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은 가시들이 있는데요. 분갈이를 하거나 선인장을 만지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셔야지 가시에 찔리지 않습니다. 포트화분에서 꺼내어 뿌리에 있는 흙들을 모두 털어주고 천년초 선인장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큰 화분으로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주기를 할 때 흙패임 방지를 위해서 마사토까지 깔아주고 천년초 선인장을 좀 더 큰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천년초 선인장은 물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영하 20도까지 월동이 된다고 하니 쉽게 키울 수 있는 선인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 자구가 많이 더 나오고 꽃이 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